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30일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가 20일 인근 저항에서 강하게 4% 하락, 나스닥도 3.79% 하락, 반도체 지수도 5.33% 하락했습니다. 자 유로 존에 독일도 3.68% 하락이고요. 자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에서 하락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3% 인근으로 하락 마감했거든요. 3.02% 하락, 외국인 선물 3,190계약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 지금 다시 재개장했는데요. 1.19% 다우존스 선물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1.18% 하락 중입니다. 자, 다만 하락 출발했던 폭 좀 끌어당기고 있으니 장중에 추가 하락 좀 더 하지 않고 플러스권으로 좀 마감한다면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 깨고 2% 하락이라든지 여기 보면 오늘 최저점이 지금 마이너스 1.94%거든요. 다우존스가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또 시장 하락은 큰 폭 하락은 불가피하다. 자 지금 오일이 바닥을 좀 지켜주는 듯 하다가 또 전일 급락 나오면서요. 지금 현재 5%대 하락인데 20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 선물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국에서 2.2조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자면 2,700조 정도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투입하겠다 그렇게 발표도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법을 발동하면서 GM의 호흡기 강제 생산 명령을 내려서 4월부터는 1만 개 정도의 호흡기 생산에 들어가겠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현재 14만 명이 확진자 발표 났는데요.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자택에서 격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뉴욕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도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등등 장례를 치르기 힘들어서 성당이라든지 뭐 그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참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죠? 일본에도 안 좋은 소리 많이 나오고 있죠? 확진자가 늘지 않는 것은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초반에 우리나라 확진자 는다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비판을 하고요. 전 세계 국가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죠? 잘하고 있다 하는데 국론 분열을 기하는 자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싫으면 대한민국 떠나든가 아침에 좀 까칠하죠? 하는 행태들이 썩어 빠진 윗대가리들 빨리 사라져야 돼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뉴욕 봉쇄까지도 검토했었는데요. 강력한 반발 때문에 여행 자제 권고 정도로 수습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IMF 총재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는다든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들 3월 말이면 이제 또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4월 초반에요. 그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 뭐 30%까지도 점치고 있는 것이 있는 상황이니까 4월달도 좀 암울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게다가 주말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는데요. 트럼프한테 압박을 가는 거겠죠. 나도 있다. 요 트럼프 나도 있다 하면서 참 압박을 가는데 트럼프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완전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된다면 재선하기 점점 어려워지겠죠. 무슨 자랑을 하면서 대선 하겠습니까?
아, 주가 내가 끝내주게 올렸다? 그것 박살났으니 갈말 없고요. 북한하고도 뭐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죠? 상당히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할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취할 겁니다. 그러나 약발이 조금 받는 듯 하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당연한 것입니다. 저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20일에서 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올라온 폭을 생각한다면 4%가 당일 기준으로는 큽니다만, 그죠? 너무 또 겁에 질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20일권에 저항은 당연한 거다 그랬습니다. 닥터K가 이틀 전부터 지수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코스닥 인버스 부터 시작해서 전일 코스닥 코스피 각각 15% 규모로 인버스 투입했거든요. 지수 하락에도 별 걱정 없어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빠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인버스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목요일, 금요일 인버스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 잘 따랐다면 지수 하락에도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일단 마이너스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 투입한 것은 코스피는 5%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 곱하기 2거든요. 자, 지금 현재 한3% 하락할 것 같으니까 5%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해칭 잘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마이너스 0.5%입니다. 근데 해칭 걸었던 그죠? 코스피 인버스는 5%니까 해칭보다 더 수익이 나게 생겼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KMW 1%대 하락인데 2% 이상 상승 지금 출발 예상이니까 물론 물량이 조금 다릅니다만 충분한 보험으로서 해칭 역할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더 베스트인 상황으로 가자면 셀트리온과 KMW는 그죠?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거든요. 잘 버텨주고 지수는 하락하고 하면 인버스는 수익 나고 그죠? 종목은 손실폭 별로 없고 그러면 종목을 굳이 매도 안 해도 보험을 들었던 인버스로 인해서 더 마음 편하게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17만 6천 원만 깨지 않으면 된다. 그랬고 강하게 여길 깰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섣불리 사들어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강하게 사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요. 어저께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만 음봉이에요. 첫 번째 조정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폭이 4일 5일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일 정도 조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 조정이죠. 6일, 5, 6일 올라왔으니 한 3일, 맥시멈으로는 동기간 5일 정도 조정받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는 조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구간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들어간다고요? 강하게 산다고요? 오늘도 개인 사 들어온지 한번 볼게요. 주식 정말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적어도 수요일 이후로 매수 미루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KMW도 등락폭이 좀 있는 종목이긴 해요. 전일 매수 딱 하니까 6%가 올라갔는데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는데 밑으로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5G가 결코 지금 단기간은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 몰라도 시장이 조금 돌아설 때는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다. 셀트리온 삼형제와 함께 5G에 집중하자. 나머지 다 던졌어요. 일부 인원 빼고 중장기 다 던져라고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위험 회피 충분히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 업종 대표주들 여기 보시면, 골고루 3, 4% 정도 빠지게, 지금 생겼네요. 그죠? 자, 장 출발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 슈퍼챗으로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2%대 하락 출발했고요. 하이닉스도 2%대 일단 하락 출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최근에 흐름이 좀더 낫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그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인버스 4.7% 상승, 코스닥 인버스 2.3% 상승.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셀트리온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KMW도 2%대 하락입니다. 일단 시장은 3%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2%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잘 버텨주고 있어요. 셀트리온 지금 시장에서 폭락장에서 최고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뭐 마스크, 진단키트 이런 거 빼고요. 그거는 테마 아닙니까? 테마, 그죠? 그런 거 빼고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잘안 빠지잖아, 이봐, 그죠? 자, 일단 5일선 이탈 하려는 조짐 보이는데, 5일선 지금 간드랑간드랑 하거든요. 5일선 지지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좀 곤란해요. 5일선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자, 오늘은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되네요. 일단 최근에 연기금이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연기금 코스피에서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선물 외국인 925개 현재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KMW도 강하게 반등. 이러면 해칭 완전 퍼펙트 성공 아닙니까? 5% 먹고 2% 먹고 1%밖에 안 빠지고 플러스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야, KMW 잘 버텨내고 있어. 그죠? 잡주 아니거든. 그죠? 이 셀트리온 플러스 납니다. 그죠? 치. 두 종목 딱 갖고 있어. 두 종목. 시장이 3% 빠지는데, 그죠?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 지수가 저점 인근에서 5일선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선물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리까리입니다. 아리까리.
디스코 은꽁님 시그널 날라갑니다. 빨리빨리 급해. 그거 모든 것을 다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방송 픽스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려운 장에서 조금만 더, 조금 더 도움되고자 화요일 목요일 8시 야간 방송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야간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해칭 퍼펙트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종목 플러스 나고 해칭 앵거 5% 플러스. 예야! I'm Dr. K야! 종목 플러스 나고 지수 하방에 때린 거5% 넘게 수익 나고 종목 1% 빠지고 인버스 2%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서 쳐질 것 같으니까 좀 반등할 것 같으니까 가면 냅둘 것 같아요. 3분의 1 매도. 여기 해칭 충분히 역할했으니까 3분의 1 매도.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지수 지금 반등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 고민이 아니라 지수가 반등할까 말까 지금 아리까리하거든요. 돋빠지면 3분의 1 들고 있으니까 들고 가면 되고요. 반등 올라오면요. 위에서 또 때립니다. 팔아먹은 거. 그냥 안 냅둬요. 그죠? 지수가 여기서 아리까리하거든요. 올라타면 2% 이렇게 도해내요. 안 토해냅니다. 올라오면 여기 가면 다시 때립니다. 팔아먹은 거. 더 빠지면요. 3분의 2 들고 있다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수 반등 한 번에 여기 못 넘어가거든요.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닥터케이가 선물 전문이에요. 선물 전문. 이건 선물 안 해본 사람 잘 못해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과 KMW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더 하락한다면, 그죠? 추가 하락 더 한다면, 그죠? 조금 버티기 힘들거든요. 지켜라. 저점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던 농심 여기서 사해서 올라가 팔아먹었거든요. 그래도 잘안 빠지잖아. 농심도 이게 박스권이에요. 밑으로 쳐지면 다시 사놓을 수 있습니다. 24만 7천원권 오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내수주 중에 집에 라면 꽉 재놨잖아.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그죠? 짜파구리 영향도 있고요. 대형 우량주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빠지면. 한국사이버결제 NHN 이것도 뭐잘 버티고 있네. 종목이 박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기관의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군들로만 관심을 가지고 같이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죠?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는데, 여기 안 무너뜨려지면, 17만 6천원 안 무너뜨리면 양호화됐습니다. 시장이 2.7% 빠지고 있는데, 안 빠져요. 나 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19만원을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는 순간 20만 간다 이겁니다. 닥터K의 소중한 라이트 핸드 건다 그랬습니다. 20만원 돌파하면요, 그 위로 더 열려요. 강하게. 첫 번째 목표가 20만원입니다. 19만 7천원. 그거 뚫으면 21만원 더 보여요. 자, KMW, 외국인 빵상빵상하게 지금 싸우고 있고요. KMW도 여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기를. 근데, 비교적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반등 이후에 슬슬슬슬 조정이니까. 그죠? 자, 바이오가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5G가 양호한 편에 속했는데 오늘은 뭐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짐에도 KMW는 그동안 크게 간거 없거든요. 밑에 단 애들이 좀 강하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애들은 5%씩 막 하락폭 나오는데 KMW 별로 빠진 거 없습니다. 자, 미사일 쏘았다는 소식 때문에 남북경협 한 4%대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한 2%대 하락. 아,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한 4%대 하락. 이거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일단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그죠? 골고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붉은 거 들어오네. 그죠? 됐고요. 제약바이오 빠르게 돌아서고 있고, 자, 핀테크 여기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빠르게 플러스 전환되고 있고요. 5G도 RFHIC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심 없어요. 와우. 와우, KMW 보합인 것까지 강하게 올라옵니다. 셀트리온은 플러스. 은꽁님, 디스코 신기하지 않니? 신기하지 않냐고? 지수 빠지는데 하락 베팅해가 신나게 먹고 5% 이상 먹고 종목은 플러스 나고 예야! 최선의 시나리오, 최고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보겠다 했습니다. 와우. 아, 요즘 닥터케이 물 올랐어. 진짜 사 그러면 6% 바로 올라버리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세방, 그죠? 여기 꼭대기에서 팔고요. 물 올랐습니다. 하락장인데도 물 올랐어요. 비실비실하는지, 장좀 받쳐주면 날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미국 선물 땡긴다. 그러니까 지수 같이 땡기겠지. 눈치 까고 미리 인버스 좀 챙기는 거 아니야. 그지? 응. 자,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한쪽에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면서 일단은 오일선 지수 오일선 방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좀 오르니까 솔라당 팔았어요. 아이고. 셀트리온 추천 다녔는데 잘될것 같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하락장에, 그죠? 저한달 전, 이전부터 계속 셀트리온 관심 가져라 했지 않습니까? 로즈님, 그죠? 시장 불안불안한데 제 이야기 듣고 잘 버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전망이 크게 안 틀려요. 틀렸으면 부끄러워서 여기 못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그죠? 쉽지 않아요. 생방송에서 사 팔아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셀트리온도 그죠? 18만 원에 사 하니까 막 바로 날라버렸습니다. 19만 원까지 그죠? 여기 사 하니까 바로 날라버려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도 KMW도 사 하니까 바로 6% 날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매도 포인트가 좋아서 그럽니다. 아무 때나 사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잘 간파한 이후에 매수 시그널 딱 날리니까 사자마자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던져하면 잘 빠져요. 종목은 추매하는 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시장 아까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요일까지는 사지 마라. 수요일 지나면서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조금 반등하다가 지수 다시 처집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문 지상이나 방송에서 들어서 그죠?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치료제랑 3,4병 이야기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3,4분기 정도에 주총 열어서 주주들이 오케이 하면 합병하겠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합병권은 주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서 회장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주가 찬성해야 된다는데 반대가 상당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전망됩니다. 자, 지수 반등하다 다시 처지는 조짐이거든요. 지금 정신없죠? 그죠? 정신없죠? 정신없을 수밖에 선물은 그렇게 합니다. 샀다 팔았다. 그죠? 선물은 그렇게 해요. 아침에 지금 시그널이 지금 한 5개 나갔어요. 그죠? 자, 뭐다? 여기서 딱 3분의 1 팔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도 3분의 1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3분의 2 유지니까 그냥 됐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3분의 2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인버스 3분의 1 투입이거든요. 왜? 여기 저점이 흔들흔들합니다. 다시 깨고 내려가면 추가 하락이기 때문에 챙겨 먹은 거 다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일반인들은 못하겠지만, 그죠? 일반인은 못하겠지만, 닥터케이는 선물 초단타 트레이드입니다. 주식 곱하기 10배 이상 빠른 거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풀었습니다. 지수가 깨질 모양입니다. 이게 더 올라가거든요. 코스피 인버스 추가 매수 의견 8,750원에 했는데 사자마자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수가 빠질 것 같아, 코스피가. 그런데 이 셀트리온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죠? 굳이 안 던지겠습니다, 셀트리온. 왜? 이거 보험 들은 게 이거 날라가니까 뭐요 빠지지도 않는데 뭐 보험은 날라가고 보험금만 쏠라당 팔아먹고 해지하고 그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 해칭을 위해서 코스피 인버스 들어갔는데 셀트리온 보합이가 안 빠지고 이거는 6% 날라가 두번 챙겨 먹고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간 거또 수익이야. 코스닥 인버스 냅둡니다, 그냥. 그죠? 3분의 1 챙겨 먹었고 코스닥도 아마 처질 가능성이 좀더 있어요. 그죠? 지금 장안 좋아요. 장안 좋습니다. 시장 2.8%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1.16% 하락입니다. 닥터케이 진가가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죠? 선물 안 해본 사람 못해요. 선물 안 해본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 빠르기나, 그 지지저항에서 몸에서 반응이 바로 팍팍팍 오면서 바로 사고팔고, 이거 안 된다니까.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폭락장에서 플러스 내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고요. 함께 하시죠. 적어도 몇천 이상 투자한다면 닥터케이와 함께 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인데요. 그죠? 시그널 한번 잘 대응하고 사 들어가는 것 막아드리고 팔려는 거잘 케어하고 하면요. 돈값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어저께 되게 기뻤어요. 구독자가 드디어 3,000명을 넘었거든요. 어저께 하루만 상당수 인원들이 구독 눌러주셨고요. 어저께 최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전략이라든지 삼성전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고자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야,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고의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죠? 최고 상황이 뭔가 하면요. 종목은 안 빠지고, 인버스는 수익 나고, 이걸 기대했거든요. 기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능한 거거든요. 뭐가 가능하냐면요. 시장이 마이너스 2.79%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고요. 시장이 5%, 7% 빠져야 전부 다 빠져. 그죠? 거의.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과 KMW는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딴거다 빠지고 비실비실해도 셀트리온 잘 버텨내고 있고 플러스권 자꾸 트라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죠? 나머지보다 강세에 딱두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는 플러스 나고 있고
시나리오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목요일부터 코스닥 인버스 들어간다.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 인버스 넣어야 된다. 여러분들께 다 어느 정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죠? 방송 대문에다가 딱 그렇게 적어놨고 인버스 해야 된다고. 자, 여기 오일선에 달랑달랑 그리고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거든요. 자, 오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만, 그죠? 그래야만 조정을 가볍게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여기를 푹 하고 깨는 순간, 그리고 여기 1648을 깨는 순간 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오일선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마찬가지. 야, 디스크야, 너도 그지? 같이 좀몇 개월 봤다고 다 팔아먹고 다시 사는데 또팍 사놓고, 야, 그 올라가, 또 올라가고 있잖아? 참. 아유, 어? 코스피 인버스, 나 열받아서 조금밖에 없어서 다 팔았습니다. 다시 사놓. 잽싸게 다시 사놓. 집또 부러지잖아.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눈으로 봤거든. 자, 프레쉬, Fallen Snow 들으면서 우리 좀 가라앉혀.
자, 시장 다시 처집니다. 자,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7%대 상승. 코스닥 인버스도 코스닥은 아직까지 더 처지지 않습니다만 코스피 더 처질 것 같아서 추가 의견 드린 거 챙겨 먹고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 깨면 안 되거든요. 오일선 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 코스닥도 밑으로 처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여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처진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처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하고 KMW 안 처져요. 그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디스코 신기하지 않니? 다 던져 했던 거는, 그죠? 빠지고. 농심은 빠지지도 않아, 플러스야. 지수의 현재 흐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종목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가 중요해요. 여기는 농심은 여기 박수권이거든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인버스는 뭡니까? 첫 번째 양봉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헤딩하는 자리에요. 내려옵니다. 그죠? 하이닉스 안 깨야 되는데 내려옵니다. 금요일날 매수할까요? 노 그랬습니다. 매수할까요? 노 그랬다고요. 그죠? 시장 판단이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로 몰릴 것 같아요? 야, 이거 셀트리온 시장이 박살나는데도 안 빠지네? 일로 몰린다고, 일로. 여기 딱 오기만 해봐. 17만 6천 오기만 해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다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 따라가기는 부담돼. 왜? 지수가 흔들흔들하고 지금 마이너스 3.18% 하락입니다. 더 처질 수도 있겠네. 기다린다. 기다린다. 지수 하루 이틀 더 빠질 것 같고, 수요일 인근에서 만약에 밀려도 여기 17만 6천원만 안 지키고, 수요일 인근에서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여기 양봉 딱 넣으면 사놓아야지. 이게 닥터K의 전략입니다. 던지지는 않겠어요. 그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KMW도, 그죠? 강하게 올라오고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더 뚫으면 좋겠는데, 그죠? 공급 계약 소식도 있죠? 미국의 자회사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6% 급등했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만 양호합니다. KMW. 우리 꽁이님이 까리한 사진을 올리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올 꽁이님 프랜스 드라이버 멋진 사진 올려놓으셨네요. 제가 우리 대표 선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다른 사람한테는 적정 비율 넣으라 그러고, 우리 대표 선수한테는 세게 싫어! 대박 세게 싫어! 그랬습니다. 퍼펙트! 다른 사람은 리딩에 조금 더 오존해야 되지만, 대표 선수는 알아서 잘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게 싫어! 그랬습니다. 세게 싫어. 세게 싫은데 뭐6% 날라가니까 대박이지 뭐. 꽁이님이 제가 얼굴 사진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듣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닥터K가 우리 얼굴 보면서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굴 올려봐야지 이러면서 좀 많이 가린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유, 웃겨. 많이 가려도 이쁜지 안 이쁜지 대박 나와요. 이쁘네요. 딱 보니까. 참, 지수 빠지는데 이렇게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지고 있는 거 양호한데 뭘 우중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 또 매도 나와요. 그런데 개인이 또 삽니다. 참. 또 사요, 또. 그죠? 도대체 뭘 사는지 모르겠네. 또 삼성전자 삽니까, 또? 개인 투자자 대 외국인 투자자, 삼성전자에서 누가 승리할까? 이런, 방송 어저께 올렸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누적으로 9,500만 주 샀고요. 외국인은 1억 주 팔았습니다. 5조 규모로 개인은 샀고, 5조 규모로 외국인은 팔았어요. 한 5조 2천억 규모로. 잘갈것 같아요. 니도 사도만. 사는 자리가 있다니까, 사는 자리가. 여긴 튕겨내려온 자리인데 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 이틀 더 빠지고요. 요렇게 아랫골이 땡기면서 지수 반등할 때 양봉 서는 거 보고 사들어가야 된다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했는데 오늘 올라가야 제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빠지네요. 그죠? 아, 눈이 아파 죽겠어요, 요새. 잠을 좀 많이 안 자다 보니까 눈이 따가워 죽겠어. 닥터K가 눈 수술 세번한 남자거든요. 닥터K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았어요. 눈이 실명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한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눈에 망막이 떨어져 가지고, 그죠? 진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스를 눈에 주입해가지고 막막 붙으라고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죠? 자, 그 와중에 KMW와 셀트리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자, 여기 뭐 평소에 강하게 가드는 없죠. 농심은 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현대차, NC소프트 기존의 주도주 강하게 올라가던 애들 다 패고 있습니다. LG화학, 카카오. 자,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 조심해야 돼요. 그죠? 감사 의견, 그죠? 거절당하고 이런 종목들 나올 수 있어요. 급등나간 종목들 여러분들 달라들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KH바텍, 여기 요소 좀 들어서, 그죠? 셀케를 오늘 던지네. 에코프로 BM도 던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KMW 이거 좀 던지고 있어요. 주도주 성향의 종목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 은꽁님, 코스피 인버스는 3분의 2 비중 가지고 있는 거고, 코스닥 인버스는 다시 사놓아서 풀 비중 맞죠? 시그널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종목은 사 소리 안 한다 그랬습니다. 종목은 잘 방어해야 돼요. 되게 세게 빠지면 좀 줄일 거고, 안 그러면 들고 갑니다.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코스피는 3분의 2 물량, 코스닥은 풀베팅 맞죠? 인버스. 맞다.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는데, 한번더 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때렸어요. 그죠? 올라가 봤자 여기 위에입니다. 그죠? 여기 위에서 휘청휘청하다 푹 빠지면 또 빠져요. 그럼 한번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왔어요, 일단. 코스피도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조금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는데, 뭐 좋을 게뭐 있습니까? 강하게 올라갈 이유가 현재는 없어요. 강하게 올라갈 이유가. 미국 선물 다시 쳐집니다. 1.38% 쳐져요. 그럼 이거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밑으로 더 쳐질 겁니다. 코스피가 3분의 2죠. 코스피 추가. 챙겨 먹은 거또 투입합니다. 위로 가봤자 튕겨 내려온다에 걷게요. 올선 깬다에 걷게요. 올선 깬다에. 자, 우리 팀원이, 야, 약수익이라도 좀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죠? 조정, 아, 이틀째 날이니까 급반등 나오긴 힘들 겁니다, 아마. 그죠? 게다가, 이 코로나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 최고 강도의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서 겨우 숨통을 살려놨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숨 죽여야 된다? 아, 달러 환율은 1,122원까지 좀 올라옵니다. 일본도 3.4% 빠져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 뛰어넘는 데도 못 뛰어넘어. 그죠? 지수가 강세장이면 저기 무시하고 20일 막 뛰어넘는 경우 종종 나옵니다. 지수가 강세장에 가다가 조금 흔들흔들 할 때. 지금 지수가 강세장이 아니고 하락 폭락장에서 반등 나왔으면 여기에서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올숨 못 지키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현재.
인버스 매매시 2X로 하는 게 낫는지 그냥 하는 것이 낫는지. 배팅 강도에 따라서는 2X 안 하는 게 좋죠. 2X는 두 배로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지수가 3.13 빠지고 있는데 6.60 올라가잖아요. 두 배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물 두 배로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큰 거니까 그 레버리지는 딴거 말고, 그죠? 올라가는 레버리지 말고, 그죠? 지렛대 효과가 더 나는 거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초보는 2X 안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배로 깨져요. 두 배로. 먹을 땐두 배로 먹고, 먹을 때는 이렇게 두 배로 먹고요. 깨질 땐두 배로 박살납니다. 물타기 잘못하면 끝장나요. 10% 20% 그냥 깨집니다. 초반에 팔아먹었던 인버스 다시 투입하고 5%씩 더 추가했습니다. 15% 물량에서 10% 챙겨 먹고 5% 챙겨 먹었다가 지수가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더 처질 것 같으니까 왜?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거든요. 아, 여기 기관이 연기금이 좀 사주는 듯 하다가 바로 배신 때리거든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개인이 개념 없이 오늘 또 1600억 들어오거든요.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다 싶으니 추가로 더 공격적으로 인버스 배팅합니다. 미국 선물도 시원찮아. 그죠? 시원찮아요. 유가 4% 빠지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KMW하고 셀트리온 안 빠져요. 그죠? 안 빠진다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 밑에 4개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렸고, 그죠? 자. 매매할 때 선순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인버스를 타이밍 좋게 딱 들어가가 수익 나면서 한번 챙겨 먹었기 때문에 추가로도 과감하게 배팅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빠져봤자 그래도 플러스고 한번 챙겨 먹은 거 있고 손실 날 확률이 별로 없어지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먹은 거잘 한번 챙겨 먹었고 더 빠져버리면 그죠? 수익 극대화 되거든요. 거기에서 배팅 해버리는 겁니다. 이 배팅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어떤 종목이 갈까, 어떤 종목이 빠질까도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선순환 해가면서 착착 챙겨가면서 사고 팔고 때려야 될때 추가로 더 때려버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배팅. 뭐할거 없나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 수요일 이후부터 농심 적당히 사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24만 7천 원권 안 밀려, 이거. 안 밀려. 실적 좋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그죠? 기생충 효과로 짜파구리 해외에 광고 효과 엄청나고요. 그죠? 먹는다고, 그죠? 유튜브에 막 올려주는 사람들 상당히 있죠? 우리나라는요. 그죠? 라면 사재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 꽉 있어요. 집에. 매출이 늘었지. 줄을 리가 없어요. 올라가는 거지. 게다가 전통적으로 시장 나쁠 때는요, 내수 관련주, 음식료 이런 쪽이 경기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죠? 경기 방어주 역할. 농심은 처지면 관심 가져보십시오. 지금 말고. 야, 이거 봐봐, 이거. NHN, 한국 사이버 계열제 이런 거 시장이 빠져도 지원쪽 올라가. 자, 코스닥은 다행히 끌어 땡깁니다. 세게 땡긴 건 아니에요. 세게 땡긴 건 아닌데, 생각보다 안 처지네요, 일단. 0.48% 하락 정도고, 코스피는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3.13%
0.6% 빠지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매도 폭이 작은 거 아닙니다. 한 시간 정도인데 한 900억 정도씩 매도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전략 제시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낙폭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변곡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선에서 간들간들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하게 못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전일 미국도 빠졌지 않습니까? 강하게 치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하게 치고 가려면 반등하려면요. 기관 외국인은 사두록이 텄어요. 아직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관이 그죠? 연기금을 통해서 매수해 들어오면서 좀 방어 역할을 했다면 기관이 조금 받아주면서 반등 시도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관도 오늘 하는 폼이 보니까 별로 사고 싶어 하는 거안 같아요. 그죠? 아니 기관 트레이더들 그죠? 여기서 엄봉 하나 두들맞았고 오늘 여기서 여차하고 빠지면 더 박살나는 거 뻔히 보이는데 뭐하러 사들어 오겠습니까? 누가 사들어 온다? 개인만 사들어와요, 개인만. 그래서 단기 반등한다 해서 오늘 반등한다 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죠? 제 의견은 내일 한 번까지 더 빠질 수 있고, 그죠? 수요일도 어떻게 되는지 정도 보다가 여기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중 바닥 형성하는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이 좀 보여야 그때 매수를 해도 매수 타이밍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 그때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아니에요. 그죠? 시장 위험천만입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